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오늘도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참! 제가 URL도 댓글로 띄워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몽골리안 힙합 리액션 비디오 섹션을 따로 만들었어요. 재생 목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URL을 따라가시면은 지금까지 몽골리안 힙합 리액션 비디오 만들었던 것들의 리스트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 보고 가신 영상들이 있으면은 그 비디오를 참고해 주시고 거기 영상이 없는 비디오가 있다면 리퀘스트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 주신 뮤직비디오입니다. 스타라는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고 제목이 나이스가이예요. 나이스가이. 2020년 10월 25일 날 업로드된 뮤직비디오고 조회수는 현재 56만 4천 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네임이 굉장히 독특해요. 모닝스타라. 어떻게 해서 모닝스타라는 네임을 짓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한번 모니터링 할 겸 비디오를 먼저 시청을 했었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리고 밑에 그 댓글에 가사가 있길래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물론 구글 번역이라서 굉장히 명쾌한 해석을 저한테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목처럼 나이스가이잖아. 특히 새벽에 나의 어떤 기분? 바이브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곡이었고 저도 새벽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깨 잠을 잔단 말이에요. 보통 뭐 새벽 3시가 조금 넘어서 자는데 저는 새벽 시간이 제가 유일하게 자유롭게 제 감정을 조금 편안하게 놔둘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좋은 음악도 듣고 유튜브 보면서 재밌는 영상도 보고 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서 새벽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곡에서 표현하는 무드를 난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놀랐습니다. 가사 얘기는 다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닝스타의 Nice Guy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이런 바이브에 포문을 연 아티스트가 팝 시장에 누가 있죠? 위켄드죠. 비트는 굉장히 차가워. 진짜 차가운 새벽 공기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랩의 그 도판 목소리가 약간 잿빛 하늘 같은 그런 느낌을 나게 해요. 굉장히 인상적인 아티스트야. 그리고 이 곡 들으니까 그냥 호텔에서 서울 야경 보면서 그냥 칠하게 즐기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나게 하는 곡이에요. 제가 호캉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새벽 시간은 이 곡을 들을게요. 아, 너무 좋은데. 그냥 이 염세적으로 느껴지는 바이브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세련된 것 같아.
아, 존나 잘 찍었다. 아, 이 바이브 어쩔 거야. 내가 이래서 새벽 시간을 좋아한다니까. 나도 그냥 이 음악적 바이브에 내 마음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호텔에서 바라보는 서울 야경이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딱 그러고 싶게 만드는 곡이야. 바이브가 너무 좋은 래퍼야. 심지어 목소리마저도 돕해요. 아, 스타일 좋은데? 야, 곡이 끝날 때까지도 바이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와, 음악적 완성도가 쩌네요. 와, 목소리가 일단은 남자지만 진짜 도판 래퍼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도 그 새벽 바이브, 밤에 느껴질 수 있는 바이브를 투박하게 멋있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가사 얘기를 했는데 구글 번역으로 해석한 영어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100% 뭐 70%도 정확하게 해석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바이브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말씀드리면 거의 초반부에 나와요. The fragrant rose petals walk down the street in the moonlight. The gray world turned white and I was happy. 오, 좋습니다. Morning, evening, and night, past and future. When dawn breaks, the story begins. I'm so woman. Can I dance with you? It smells really good, my beautiful girl. 오, 좋습니다. 새벽 시간이 좀 민감해지는 시간이잖아요. 새벽 시간은 감성이 민감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 시간이 되게 귀한 것 같아. 나한테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에요. 매일 새벽의 시간이.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이 24/7 칠링이잖아요. 그 제목을 지은 이유가 일주일 24시간 동안 좀 칠한 바이브로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칠한 음악을 좋아해요. 칠한 음악은 막 클럽에서 막 신나게 만드는 그런 곡들이 또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된 그런 음악도 아니고 그냥 리듬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술 마시면서 뭔가 이 기분을 적당한 이 기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베스트 칠 바이브 트랙이지. 이분 제가 최근에 나온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거 봤는데 미쳤더라고. 제가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댓글도 남겼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모닝스타 기억하겠습니다. 음악을 굉장히 잘 만드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잘 만드는 것 같아. 또 한 번 놀랐어. 그러니까 몽골 힙합 아티스트가 좋은 음악 퀄리티를 갖고 있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